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호사TV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승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일이었습니다. 전문 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요. 그런데 정부가 전문 간호사 역할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내놓자 이 의사협회에서는 불법 의료 행위 조장이다. 이게 의사면허 범위를 침범한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런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또 개정안이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긴급 대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님 그리고 대한간호협회 오지은 자문변호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조문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한간호협회 자문 맡고 있는 오지은 변호사입니다. 네, 이렇게 두 분 보시고 전문 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저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가 8월 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상태고 이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요. 대한간호협회도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부회장님 일단은 전문 간호사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 간호사는 간호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쌓고 2년간의 석사 과정에서 300여 시간의 실습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전문 간호사는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보건, 산업, 호스피스 등 1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특정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또 공부를 더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 간호사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전문 간호사는 1973년에 의사 인력의 부족으로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분야별 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취 간호사와 정신 간호사는 마취 분야와 정신 분야 수요에 대한 의사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특히 보건 간호사의 경우는 의사의 도시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민들을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에 전문 간호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단 그 분야별 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됐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지은 변호사님, 또 이제 부회장님께서 13개 분야의 전문 간호사 역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 역할과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조금 마련돼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의료행위의 전문화와 세분화, 그리고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간호 업무 자체의 높은 전문 간호가 요구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문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동안 환자를 돌보는 의료 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었고 이런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전문 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오늘 긴급 대담을 갖는 이유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저희가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회장님,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뭘까요 도대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가 전문가로서 업무 범위에 대해 의사의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법 개정을 하였는데요. 네. 의사협회는 단순히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만을 가지고 의사 고유 업무를 침범하고 면허 범위를 넘어선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료의 보조라는 이 표현을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수정한 건데 이 부분을 두고 간호사가 단독으로 혹은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이 개정안으로 인해 불법 의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문 간호사는 의료법을 준수하면서 환자 안전을 위해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 숙련된 간호사입니다. 네. 결코 간호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거나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현재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불법 의료 행위가 조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도 동일한 문구로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 즉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 가능한 진료 관련 행위로 진료 보조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지 간호사들에게 단독 진료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협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간호사들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하도록 만든 규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료법상 같은 의료인으로 이 고유의 면허 범위를 존중하면서 환자의 진료 결과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것뿐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먼저 제가 국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사의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여러분이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 간호사가 수행하는 상급 간호를 제공받기를 원하십니까? 다 원하실 것 같아요. 저도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이라면 그 선택을 하지 않으실까요? 아, 네,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응급상황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진단과 처방 등 진료를 하고 전문 간호사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변호사님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료에 필요한 업무란 전문 간호사의 단독 의료 행위가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때 필요한 전문 간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된 응급 전문 간호사는 가이드라인을 이미 숙지하고 있어서 일반 간호사보다 훨씬 전문적인 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 보다 신속한 처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응급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료 장비, 이를테면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급속 수액주입 또는 혈액주입기 등등 있는데요. 이러한 기기 사용에 능하고 어떤 환자에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이미 숙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비 사용이 필요한 환자에게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적용할 준비를 해서 직접적으로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회장님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정말 수차례 보건복지와 또 협의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예. 네. 그동안 수없이 협의를 해왔죠. 네. 그래서 정부는 2019년부터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였었고 2020년도에는 의협, 병협 등 관계단체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2021년 8월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법제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또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응급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변호사님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응급 전문간호 업무 범위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그리고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시술, 처치, 관리 그 밖에 응급 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한 것을 두고 응급 전문간호사가 응급시술과 처치를 하는 것이 불법이며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킨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응급 전문 간호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응급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 의료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일 뿐이지 이를 전체 면허 체계로 확대해서 왜곡하시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회장님, 저희가 지금 응급실, 지금 응급 의료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주해서 전문 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응급 간호사 자격 소지자 중 프로토콜에 따른 검사 및 시술과 에어웨이 삽입, 심폐소생술 등 응급환자 처치와 시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의료법에 응급 전문 간호사의 이런 업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전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나타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사가 할 일과 간호사가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등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진료와 더불어 각종 처치, 시술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모두 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 이러한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인력마저 없다면 의료 공백으로 환자 안전에 큰 위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의협에서는 또 보건, 정신, 산업, 노인 등 4개 분야 전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의사의 지도에 따른 처방하에라는 문구가 신설된 것을 두고도 문제를 좀 삼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문제는 퇴근 시간 이후 등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같은 공간에 없는 경우 의사가 말로만 하는 지시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건데요. 그래서 의사의 명백한 지시가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 주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협 주장에서 처방은 의약품 투여에만 국한된 표현이라고 했었는데요. 실제 의료 현장뿐만 아니라 의료 관련 법률에서도 처방이라는 용어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이 처방은 의약품에 제한된 개념이라는 의협의 주장이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처방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가요. 네, 실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에 대한 의사의 지시가 모두 처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운동 처방, 식이 처방 등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협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불법 의료 행위는 전문 간호사 업무 범위 개정안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전문 간호사 업무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를 잘 몰랐던 국민들에게 오늘 함께해 주신 부회장님과 또 오지은 변호사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 간호사는 환자 안전을 위해 수년간 의료 현장에서 전문성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노인 인구의 증가와 만성질환 증가, 유병률 증가 등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등에 따라서 전문화, 세분화되면서 의사들도 단순 내과, 외과가 아니라 세부적 적응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들도 전문화의 길로 가는 시대 추세입니다. 이제는 전문 간호사의 역할을 정립하여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과 경험을 쌓은 전문 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할 때입니다. 전문 간호사가 혼자서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지도 아래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의협의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처음 개정한 그대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간호사 업무 범위 법제화를 통하여 환자 안전의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공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의협은 마치 의료기관 불법 진료의 원인이 간호사나 입원 전문 간호사 관련 개정안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진료와 관련된 불법 의료 행위는 의사의 수가 부족해서 현장에서 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진료 행위를 불법적으로 위임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서 업무 범위와 법적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니까 몰랐던 분들까지도 조금이나마 전문 간호사의 역할이라든가 업무 범위라든가 아니면 대한의사협회가 지금 주장하는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긴급 대담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문 간호사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대한의사협회가 이 전문 간호사에 대해서 어떤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님 그리고 대한간호협회 오지은 자문변호사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